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당뇨 유병자의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푸드와 헬스 리트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남서울대학교 남영희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론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장애와 인슐린 작용의 결함으로 고혈당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로 인하여 고혈당이 지속되면 신장, 눈, 신경, 심장, 혈관 등 여러 장기의 만성적인 합병증을 발생시키므로 당뇨병 환자는 식사나 운동 그리고 약물요법에 대한 규칙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 당뇨 시트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30대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로 공복 혈당만을 진단에 사용할 경우 당뇨병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성인은 10명 중 3명으로 나타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자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방안이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건강 관련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헬스 리트러시는 자기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신의 질환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약물 치료와 운동, 또 스트레스 관리 등 끊임없는 자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며 자기관리 수준이 높을수록 당화 혈색소와 같은 성과지표가 잘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식생활과 관련된 영양관리를 푸드 리트러시라고 하는데 식품 및 영양 섭취와 관련된 개념으로 헬스 리트러시에서 파생되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푸드 리트러시 용어를 식품 리트러시, 먹거리 리트러시, 또 먹거리 이해력, 음식 문해력, 식품 문해력, 먹거리 문해력, 식혜력, 식품 정보 이해 능력, 식생활 능력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푸드 리트러시와 관련된 연구는 해외에서 2010년 이후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낮은 푸드 리트러시는 개인 및 건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헬스 리트러시와 푸드 리트러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당뇨병 관리 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는 첫 번째,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에 따른 리트러시 수준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에 따른 당뇨병 치료 방법 빈도를 파악합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
체중 조절 경험, 리트러시 수준, 당뇨병 치료 방법 빈도 간의 상관 분석을 수행합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이 헬스 리트러시와 푸드 리트러시 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연구 방법으로 첫 번째 연구 디자인은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복합표본 설계 하에서 추출되어 평균 및 분산 추정치, 가중치인 승하 변수, 집약 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총 대상자 22만 9,242명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28,477명, 약 12.4%가 이 연구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당뇨 교육 경험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를 당뇨병 교육 비경험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 경험군은 8,678명, 30.5%였고 비경험군은 19,790명으로 69.5%였습니다. 연구 도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배우자 유무, BMI, 체중 조절 경험 유무입니다. 연령은 생애 주기로 분류를 하였고, 교육 수준은 초, 중, 고, 대학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직업은 전문 행정사무직, 전문직 행정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단순 기능 노동직, 기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BMI는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준인 18.5 kg per 제곱미터 제곱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저체중 그리고 18.5에서 22.9 kg per 제곱미터를 정상체중, 23에서 24.9를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리트러시 수준은 푸드 리트러시와 헬스 리트러시로 구분을 하였고요. 푸드 리트러시는 영양표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영양표지에 대한 독해 여부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로 구분하였고요. 영양표시 활용 여부는 활용, 비활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헬스 리트러시는 의사나 간호사, 한의사 또는 다른 의료진이 말하는 말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쉽다와 어느 정도 쉽다를 이해한다 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신문, 안내 자료에 글로 표현된 건강 정보를 얼마 정도 이해하는지 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아주 쉽다, 어느 정도 쉽다는 이해함으로 분류를 하였고 나머지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당뇨 치료와 관련해서 치료 방법과 관련해서 치료 방법은 비약물요법, 약물요법, 인슐린 주사, 당하 혈색소 검사, 그리고 눈 합병증과 관련한 안저 검사, 또 콩팥 합병증과 관련된 정밀 소변 검사, 이렇게 검사를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그러한 검사를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윤리적인 고려는 본 연구의 자료는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활용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료 이용 계획 작성 및 자료 요청 과정을 거친 후 자료 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리트러시 수준, 당뇨병 치료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교차 분석, 또 상관 분석, 로지스틱 폐기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당뇨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의 특성과 관련된 교차 분석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다 유의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특성은 이제 유의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은 성별을 먼저 보시면은 성별에서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에서 남자가 그 교육 경험 유무에서 교육 경험 있는 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고 교육 경험이 없는 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습니다. 두 번째 연령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연령 부분에서는 교육 경험이 없는 연령분에서 이 75세 이상 아닙니다. 여기 65세에서 74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교육 경험이 있는 분에서는 45에서 65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수준을 살펴보게 되면은 교육 수준은 당뇨 교육 경험이 있는 분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요. 당뇨 교육 경험이 없는 분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직업과 관련했을 때는 교육 경험이 있는 분은 기타에 가장 많이 나와서 좀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동반 유무에서는 교육 경험이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높은 수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MI는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비만한 경우에서 가장 많았고 교육 경험이 없는 분에서는 마찬가지로 비만한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래쪽에 좀 표가 살짝 잘렸는데 그 잘린 부분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 체중 조절 경험 유무입니다. 체중 조절 경험 여부에서는 교육 경험이 있는 분이 체중 조절 경험 여부에서는 그 교육 경험 있는 분이 이제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는 체중 조절을 한 경험이 없는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대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교육 경험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을 교차 분석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이 제곱 그 유의성에 보면은 모든 분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위쪽에 이렇게 진한 색깔로 제가 표시한 부분과 붉은색으로 수치를 표현한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푸드 리트러시고요. 아래쪽 부분은 헬스 리트러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기한 것은 교육 경험군
경험이나 비경험군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나타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푸드 리트러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리트러시 중에서 영향표시 인지 여부, 영향표시 인지 여부와 영향표시 독해 여부에서는 교육 경험 있는 분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표시 활용 유무는 둘 다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헬스 리트러시 부분에 보시면은 의료진의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교육 경험군이나 비경험 교육, 교육이 없는 경험군 모두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근로된 그런 건강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교육 경험군과 비경험군 모두 이해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당뇨 치료 방법에 대한 교차 분석입니다. 이제 모두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첫 번째는 비약물 치료이고 두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것, 네 번째는 안저 검사를 수행해 봤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밀 소변검사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모두 지금 비약물치료군은 교육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이 없는 군 모두 약물치료를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물치료와 관련해서는 약물치료를 했다라고 대답한 군이 비율이 둘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은 분이 교육을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않은 분에서 둘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저 검사는 교육 경험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교육 무경험군은 안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세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검출되는 소변 검사에서는 교육 경험군이 검사를 수행한 분이 높았고 교육을 하지 않은 분은 검사를 하지 않은 분이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뇨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변수간 상감 분석을 수행했는데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음의 상관과 플러스 값을 가지는 양의 상관에서 다 이제 음의 상관이든 양의 상관이든 이렇게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양의 상관 중에서 푸드 리트러시와 헬스 리트러시의 상관값이 가장 높았고요. 0.30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당뇨 치료 방법에 따른 치료 방법과 그 다음에 당뇨 교육 경험에 대한 상관성이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0.292로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네, 마지막 통계 분석에서는 당뇨병 교육 경험에 따른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분형 로지스틱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1과 모델 2로 이제 나눠서 살펴봤고 모델 1은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이제 넣어서 분석을 하였고 모델 2는 일반적인 특성과 헬스와 푸드 리트러시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위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형 1에서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뇨병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연령이 영향을 미쳤고 교육 수준, 그 다음
배우자 유무, 그 다음 직업군에서 판매 서비스 직을 제외한 부분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2에서는 배우자 동반 유무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MI는 전체적으로 유의성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체중 조절 경험 유무는 모델1, 모델2 모두 유의하였지만 모델2에서 조금 그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헬스 리터러시와 푸드 리터러시는 모델2에서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성이 푸드 리트러시나 헬스 리트러시나 푸드 리트러시의 경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푸드 리트러시와 헬스 리트러시를 이해하고 있는 군이 1.295 또 1.341 대 높게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과 리트러시 수준을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한 보건학적 건강 증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와 헬스 및 푸드 리트러시 교육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진단이 높은 생애 주기별 연령대인 45세에서 64세 사이에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이 발생된 유병자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 예방과 당뇨병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과 유사한 우리나라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리트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리트러시 치료제 적용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